공모처리 실기 모의고사 마지막이죠? 10회 풀이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별도로 문제 푸는 시간 없으니까요. 일시정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일단은 내부, 이게 화이트고 기능 중심이 테스트입니다. 기능을 수행하면 기능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만족 여부, 결과값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2번은 인수 테스트의 한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죠.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알파가 개발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자 장소가 보통은 회사죠.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이 베타가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는, 개발자 장소 외에서 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발자의 장소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알파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성적 테이블에서 학생별 점수의 최댓값을 구하기 위한 SQL 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최댓값을 조회하는 거니까 셀렉트가 들어가는 건데, 학생별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학생별. 뭐뭐별이 나오면, 아, 이거 그룹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적어보죠. 자, 셀렉트 하고, 이제 성명. 학생별이니까요. 이름별로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하고서 점수를 가지고 오는데,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점수를 max라는 함수로 감싸줘야 돼요. 그러면 이름별로 점수의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자, from 하고요. 성적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성적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별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group by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성명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group by 성명 해놓고 여기다 성명으로 적어줘야 성명별, 학생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이 별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국어 과목 점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과목도 많은데 국어 과목만 평균을 내고 싶다는 거죠. 평균을 내기 위한 집계 함수는 AVG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모든 점수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조건이 달라붙는 거죠. 과목 중에 국어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요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올바른 SQL 문이 되겠습니다. AVG 점수, 그 다음에 과목 국어. 적당한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넘어가서. 자, 정보보호는 정보의 수집 및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과 변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뭐, 정보보호에 대해 설명이죠? 정보보호의 목표 중에, 이제 데이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데이터 송수신 사실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공부를 조금 해봤으면 답이 나와 있죠?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인 방지성이에요. 너 이거 받았잖아. 이렇게 좀 이제 수신 확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시연어네요. 시연어인데 딱 봐도 포문이 굉장히 많아요. 보겠습니다. 이 포문 안에 일단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면 아 뭔가 규칙이 있을 거다, 공식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고사 영상을 앞에서 천천히 같이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대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코드 자세히 보시면은 수합 공식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서로를 바꾸는 거죠. 대소 비교를 통해서 서로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서 두 가지 포문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배열의 위치를 서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정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코드는 딱 정렬 말고 없습니다. 더 복잡한 코드는 문제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거의 90% 이상, 90%도 넘을 거예요. 95% 이상 정렬이 맞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요소들이 정렬이 되는 거면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그걸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결국에 여기서 출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쪽에 있는 기호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기호를 보시면은 i와 j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i가 0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j가 i의 플러스 1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오른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j가 오른쪽이에요. i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클 경우에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이 클 경우에 수합을 통해서 서로 바꾼다. 그러면 결국에 왼쪽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오름차순 정렬해서 나열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대수비교 수합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7번인데요.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2가 출력되기 위해서 요 빈칸들 중에 어느 위치에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과로 2가 출력되려면 단계별로 한번 보죠. 2가 출력될 때딱 끊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모든 코드를 수행하는데 브레이크라는 코드를 만나면 거기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어떤 코드인지는 결과가 벌써 나와요. 브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를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가 핵심이죠. 현재 스위치 A라고 되어 있어요. A가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코드를 다 수행하는 게 일단 기본 디폴트입니다. 기본 디폴트로 쭉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K가 현재 1인 상태인 거예요. 한번 보죠. 그러면 K가 현재 1이에요. K 뿔뿔 만나면 K가 2가 되겠죠. 2 됐네요. 그러면 이 위치에 브레이크를 쓰면 여기까지 하고서 끝나버리니까 정답은 위치 기억, 코드는 브레이크.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다행이죠? 끝까지 다안 내려가서.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포문이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 별도로 규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디버깅 별을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작성을 해볼까요? 뭐 이것저것 내용이 많네요. 자, 일단 초기화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가 있고요.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I가 있네요. 하나씩 적어보면 A는 2고요. D는 3이고요. 토탈은 A로 시작하니까 2고요. 그 다음에 N은 2고 I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 분기를 적어 놓죠. I가 현재 5보단 작으니까 true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굉장히 긴 코드 하나가 있습니다. 토탈에다가 이걸 누적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토탈 플러스는 누적시키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D예요. 이렇게 하고 N 뿔뿔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뿔뿔도 해줘야 되죠? 칸이 없네요. I 뿔뿔을 이 위쪽에다가 해놓을게요. I 뿔뿔도 같이 해줘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결국에 풀수 있으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A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고정적으로 2를 더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른 코드를 보면은 A와 D는 변화가 없습니다. A와 D는 계속 똑같이 갈 거예요. n-1이니까 현재 n은 2고요. 그러니까 지금 1 곱하기 d도 고정이죠. 3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요 n만 계속 값이 바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 결과는 5가 되고요. 5를 2에 누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n이 증가가 되니까 n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i 증가하면 1이 될 겁니다.
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AD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놔둘 거예요. 2 더하기 5에서 토탈은 7이 됐고요. N은 증가했고요. I도 증가했죠. 그리고 여긴 true입니다. 요거는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알겠죠? 자, 그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7이고요. 7 더하기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2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3 하는 것까지 똑같고, 요게 계속 1씩 늘어나겠죠? 요렇게. 요 상태. 자, 요게 누적돼서 1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 하면은 6이고요. 거기 다음에 2를 더하게 되면 8이겠죠. 그리고 얘 증가하고요. 넘어갑니다. 토탈은 7 더하기 8 해서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증가했죠? 이렇게 true입니다. 그래서 15 더하기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2 더하기 곱하기 3 하는 건 똑같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지금 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3, 3, 9 하면 11이죠? 요가 더해서 자, 11 더해줍니다. 요거 증가하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15, 11 다 더하면 26이죠. 그리고 요거 1씩 증가해서 5, 3 됐잖아요. 5하고 3. 아직 5가 안 됐으니까 true예요. 자, 26에다가 또 뭔가를 더할 거예요. 더하는 값은 2 더하기 곱하기 3 하는 건 똑같고 요거 또 1 증가합니다. 4죠. 4, 3, 12. 그리고 2를 더하면 14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1씩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면 일단은 26에다 14 더했으니까 이거는 몇인가요? 40인가요? 하고요. 6하고 4 됐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true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40 더하기 어쩌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 더할 거고요. 곱하기 3 할 겁니다. 그리고 4가 5가 됐겠죠. 5, 3, 15, 2 더하면 17이죠. 17 나올 거고요. 여기가 7 되고 5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57이 되는 거고요. 7하고 5 됐는데 5는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펄스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 출력하고 싶은 건 토탈이니까 토탈의 마지막 값인 57이 결과가 되는 거죠. 자,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디버깅표를 작성하시면 요거 실수하실 일도 없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래 자바원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관계죠. 사람 클래스가 상위고요. 학생 클래스가 하위입니다. 여기 상속받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스터디예요. 자,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이 스터디고 매개변수도 똑같습니다. 없는 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로딩이 아니라 오버라이딩이 된 거예요.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자, 사람 클래스를 통해서 사람 인스턴스가 생성된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냥 상위 클래스에서 상위 인스턴스가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A가 스터디를 호출하고 있으면 그냥 취미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 자,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하위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오버라이딩도 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호출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호출됩니다.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취미생활, 학교생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 아래가 중요해요. 요 아래. 자,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위 클래스의 변수에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담고 있죠. 자, 이거 뭐죠? 업캐스팅입니다. 업캐스팅. 중요해요. 상위 변수에 하위 인스턴스를 담는 거예요. 요게 업캐스팅입니다. 상위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업캐스팅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상위 메소드만 쓸 수 있어요. 상위 메소드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학생 객체지만 스터디 아래쪽에 있는 스터디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게 일단 업캐스팅의 규칙인데요. 다만 이 규칙은 오버라이딩을 만나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출력되는 게 원래 기본 규칙이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오버라이딩된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이
이거 말이 어렵죠? 여러 번 돌려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업캐스팅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위 클래스의 요소 멤버에 접근하는 게 맞는데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으면 이 규칙이 깨진다. 그래서 하위 메소드가 호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미생활 나오고 학교생활 나오고 만약에 업캐스팅 되어 있고 오버라이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취미생활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은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메소드인 학교생활이 출력된다는 거죠. 자, 요거 여러 번 돌려보시고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0번. 자, 이것도 뭐 인덱싱이죠. 이번에는 슬라이싱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요소에 세 번째 요소를 출력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요거 두 개의 쉼표 구분 잘 해보셔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요 문자열이 2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 중에 세 번째 요소인 거예요. 0, 1, 2. 여기가 세 번째 요소죠. S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인덱싱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쉼표라든지 큰 따옴표 잘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CPU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및 상태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다. 메모리 중에 가격 대비 용량이 가장 작고 가장 빠르다. 일단 여기서 레지스터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레지스터의 구성은 플립플롭과 레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자, 레지스터입니다. 기억 장치 중에 가장 빠르고요. 가장 비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레지스터는 특정 CPU 내부에 특정 두 개 장치에서 사용된다. 이 장치들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도 뭐 설명이 나왔었지만 CPU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CPU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예요. 뭐 약어로 써도 좋고요. 풀네임으로 써도 좋고 어쨌든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규형이네요.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정규형을 쓰시오. 원자값이 아닌 값을 가지는 속성이 제거된, 그러니까 원자값만 존재하게끔 만든다는 소리죠. 요거 제1입니다. 여기서 부분함수 종속 제거하면 제2고요. 그 다음에 이행적 종속 제거하면 제3이고 뭐 그렇죠. 요건 제1 정규형 1NF가 되겠습니다. 제2 정규형에 대해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제2 정규형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다. 자, 요 키워드 나와 있으면은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칸을 채워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시오. 배정받은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로 나누는 말 그대로 서브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 있고요. 동일한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건 자, variable의 V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건 fixed의 F입니다. 정답은 VLSM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FLSM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V, 동일한 F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16번 IP 버전 6의 주소 형식에 대한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자, 8부분으로 구성되는 128비트 주소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누기 하시면 사실 값이 나와요. 16입니다. 16 곱하기 8이에요. 그리고 각 자리는 뭐부터 뭐까지의 16진수로 표현을 하고요. 자, 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나요? 콜론 아니면은 점입니다. 근데 지금 콜론이 더 점이 많죠. 더 많은 값이 IP 버전 6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16과 콜론입니다. 다음 이제 용어겠죠?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만들었다.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다. 기계학습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머신러닝 기술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딥러닝입니다.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딥러닝이에요. 넘어가서
백화점, 영화관, 쇼핑센터 등에 설치가 되는 거고,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무인 종합 정보 시스템. 우리가 요즘에 음식 주문할 때도, 그 다음에 영화표 예매할 때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죠. 요게 키오스크입니다. 터치 스크린 하나 이렇게 딸랑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눌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요게 키오스크예요. 자,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관계 대수 기호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직적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수직적. 자, 요게 파이예요. 파이. 프로젝트. 파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튜플을 하나로 합친. 자, 조인이죠. 조인. 요거는 이제 요거 나비 넥타이 모양이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답은 요렇게 파이와 요 나비 넥타이 기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정의하는 절차적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와 순수 관계 연산자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죠.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가 있는데, 절차적 언어는 관계 대수입니다. 방금 봤던 연산자들 있죠? 거기서 관계 대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가 관계대수.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모의고사 10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